서울에서부터 앞에 바람이 불었잖아요. 여기 익산도 유명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익산도 쭉쭉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피가 한 1억 5천죠. 엄청난 세대가 오는데 대표적인 게 마동공원에 마동 자이가 들어올 예정이고요. 수도상 공원에 제일 풍경채가 들어올 예정이에요. 세대도 다 커요. 땅이 크다 보니까. 그 다음에 익산도 같이 붙어서 올라가는데 아마 2만 세대가 입주가 다 되면 외부 요인 말고도 내적 요인이 작용할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조금 영향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대단지 입주 아파트 주민이라는 거 그것도 6월 입주하고요. 올해 입주하는 건 별로 없고요. 앞으로 분양하고 입주할 세대들이 엄청난 익산. 네.